수능 특강 6강 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미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 일단 처음에 배경 설정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늘색 부분이 이제 배경이야.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글인데 이 글 같은 경우 아마 실제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게 탁 풀어내려갈 때 아 이게 배경이고 이게 주제야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사실 이 배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너럴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얘가 이제 주제인가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제가 아니라 진짜 이 핑크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정했다는 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이 글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순서나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도 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순서나 문장 넣기로 내면 난도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 이 단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Genes give us the foundation of our models. 유전자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 모형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자, 우리 모형의 토대를 준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모형을 그냥 우리라고 생각해. 알겠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의 어떤 토대를 제공한다는 거지. 아, 그렇잖아. 그지? 자, 그리고 경험이 give us individual identities.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정체성을 준다. 아, 유전자는 우리의 어떤 토대를 제공해주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경험이 쌓여가지고 우리 개인만의 어떤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얘기네.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잖아. 이렇게 얼핏 딱 읽어가면 이게 주제 같아. 근데 이건 주제는 아니었어. 그러면서 계속 간다. 행동들은 표현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요구, 그 다음에 바램, 욕구, 그 다음에 태도, 믿음, 그리고 기타 등등들을. 자, 이 경험이 쌓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어떤 개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쌓여진 우리들이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행동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나타내 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뭐 욕구나 그 다음에 태도, 믿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행동들은 뭐한다? purposeful,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야. 모든 행동은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배경으로 설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뭐 어쩌자는 거야?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모든 행동들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경은 이거야. 모든 행동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It is our job.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건 가져오신 조어다. 뭐로서? As supportive adults.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서의 우리의 일입니다. 뭐가 그렇지? 진주어지? To find a constructive purpose. 어떤 건설적 목적을 찾는 것이. 건설적 목적을 찾는 것이 바로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서의 우리의 일이다. 자, 이게 사실 주제문이다. 이게 주제문. 근데 어때? 주제문인데 이것만 지금 딱 들어보면 너희들 아마 이럴 거야. 아니, 그래서 이거 뭐 어쩌라는 얘기야? 아마 저 감이 잘 안 올 건데. 그래서 이거 좀 신경을 쓰면서 계속 따라가야 된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읽자. 모든 행동 equal 목적이야, 목적. 응? 근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건설적인 목적을 찾아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우리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그 행동이 보여지는 그 목적 안에서 좀 건설적인 목적을 찾아내자. 이 얘기는 그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건설적인 측면을 우리 어른들이 찾아가지고 제대로 알려주자. 그래서 그 건설적인 부분들을 계속 하게끔.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행동 중에서 이렇게 왜 나쁜 측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나쁜 측면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설적 측면을 아이들이 이런 어린이들이 뭐 청년들이 하도록 우리가 잘 지도를 했을 때 걔네들이 이제 앞으로의 삶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바로 이 얘기인 거야, 이 얘기. 자,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니? This does not mean. 이것이 뜻하지는 않습니다. 딱 나오지. 자, 우리가 어른으로서 건설적 목적을 찾아준다는 게 이걸 뜻하는 건 아니다. 뭐를 뜻하는 게 아니야. We should view violent behavior. 우리가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뭐로써? 어떤 resourceful,
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앞에서 모든 행동이라고 했잖아, 여기. 모든 행동이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야, 모든 행동이 그런 목적이 있으면 폭력 같은 나쁜 행동도 목적이 있겠네? 어? 그러면 그런 행동 하는 게 이제 좋다는 얘기야? 자기 얘기지.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그걸 뜻하는 거 아니야. 폭력적인 행동이 그냥 뭐 유용하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얘기지. We can enlist the code of violent behavior as a positive resource.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폭력적 행동의 핵심을 어? 요청할 수 있다는 거야. 뭐로써? 어떤 긍정적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모든 행동, 그러니까 심지어 나쁜 행동, 이런 폭력과 같은 나쁜 행동도 어떤 그 핵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원으로서의 핵심이 있다는 거야. 모든 행동에는. 그러면 그 나쁜 행동 속에서 이 긍정적인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야, 너 행동이 지금 좀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데 거기서 야, 이 싸가지 없는 놈, 너 이래가지고 깡패나 대라.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긍정적인 거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그걸 요청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얘가 나오잖아. 얘가. 예를 들어 폭력적인 행동이 may exemplify,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응? 어떤 열망. 어떤 열망? To take control. 통제하겠다는 그러한 욕망.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지겠다는 열망이지. 그리고 능력. Respond. 반응하려는 능력. Assertively. 어떤 권위적으로, 권위 있게 반응하는 그러한 능력. 또는 어떤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러한 거부. 희생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거부니까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러한 거부. 그런 것들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런 폭력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에도 그 행동 안에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지금 아마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제 ask yourself, 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너 자신에게 what context, 어떤 맥락과 상응해서 그 특정 행동의 핵심이 가치를 나타내 줄 것인지 한번 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 자신은 우리 이렇게 읽어야 돼. 지금 어른들이야, 어른들. 어른들로서. 그러니까 어른인 너희들이 너 자신에게 어떤 아이들이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에서 지금 보여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이런 폭력적인 행동, 어떤 특정한 행동의 핵심이 가치를 나타내줄까? 그러니까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에도 뭔가 좋은 점이 있을까? 이걸 한번 물어보라 이거지. 그러면서 그거에 예시 들어가잖아. 자, 예를 들어, 이제 물어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Your refusal, 너의 어떤 거부감, 뭐 하려는, 희생자가 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는 그러한 거부감이, will help you grow more tolerant, 도와줄 거야. 네가 더 관용하도록, 사람들에게. 너가 성숙해감에 따라 사람들에게 더 관용하도록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아이가 막 폭력을 쓰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에이 나쁜 놈아 이건 너 깡패나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야 너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니 그 속에 너가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러한 어떤 거부감 그러한 거부감이 있는데 그 거부감이 도와줄 거야. 네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용하도록 도와주게 될 거야. 이렇게 그 행동 속에서 어떤 좋은 얘기를 집어서 한번 해주라는 거야. 그게 바로 건설적인 어떤 목적을 찾아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말이, 이런 말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 말이 orients the child, 그 아이를 향하게 할 거야. 어디를 향해서? 더 만족감을 주는 어떤 성취감을 주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향하게 할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말이 validate 그 아이의 세계관을 세계관에 어떤 타당성을 제시해주고 그 아이의 세계관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그리고 그 행동의 어떤 핵심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야. 뭐로써?
어떤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그 행동의 핵심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좀 더 성취감을 주는, 만족감을 주는 그런 미래로 향하게 해줄 거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나이가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나는 개망난이야,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게 아니라 나의 행동 속에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단 말이야. 아, 나의 이 행동에 이 좋은 면을 더 키워가지고 내가 세상에 좀 더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는 인생 개차반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주게 된다는 거. 알겠니? 어떻게 감을 잘 잡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답이 뭐야? 그게 답이 5번이지. 자, 이게 5번이 뭐지? 심지어 나쁜 행동조차도 그 핵심은 어떤 유용한 자원, 그러니까 유용한 어떤 역량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게 정답이라고 하겠다. 근데 이러한 나쁜 행동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유용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니? 바로 어른들이 이 건설적인 목적을 찾아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나쁜 행동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이 어른, 어떤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서의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이해하기 까다로웠는지 모르겠는데 뭐 차근차근 선생님이 핵심으로 표시했던 부분 있잖아. 이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본다면 다시 한번 너희가 정리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 사실 이거 뭐 문장 넣기 하고 이거 순서 문제 내면 진짜 난도가 있어. 이걸 만일 제대로 너희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하지만 너희가 그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고 있다면 또 그런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잘 대비할 거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하고 갈게. 일단 처음에 이제 배경 설정을 해. 그러니까 유전자 얘기를 하면서 유전자가 우리를 만들어냈고 그 경험이 거기에 쌓여져가지고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말 그대로 어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욕구, 바램, 그 다음에 뭐 태도,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이 모든 걸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고 했어. 이런 목적의식이. 자, 이게 이제 배경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목적의식을 가진 이런 행동들 속에서 어떤 건설적인 목적을 찾는 것이 이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서의 우리의 일이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였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건설적인 목적을 찾아내는데 이건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할까봐 딱 이 얘기를 딱 하지. 왜냐하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말이 뜻하는 건 아니다. 모든 나쁜 행동이 그냥 유용하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나쁜 행동 속에서도 그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원이 되는 그런 핵심이 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요청을 해내야 된다. 그 아이에게서. 그래서 어떤 나쁜 행동이라든지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접할 때 이제 이 어른으로서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거지. 아, 저 행동들 속에서 어떤 특정 행동의 핵심 부분이 어떤 가치를 나타내 줄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발견했을 때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지. 어떤 그 폭력적인 아이들에게서 그 폭력적인 아이가 가지는 그러한 핵심적인 어떤 그 행동의 핵심이 뭐냐, 어떤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러한 어떤 거부감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아이가 성장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찾아가지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러한 말이 어떻게 돼? 아이를 좀 더 미래에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올바른 인간으로 향하게 해준다는 거지. 그지? 자, 그 이유로서 나왔지? 그것이 왜 그랬냐면 아이의 세계관을 입증해줬으니까. 아이의 세계관이 옳다는 것을,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줬고, 또 그리고 그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어른이 요구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굉장히 그런 행동 속에서도 이제 성취감을 느껴서 좋은 어른으로 자라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너희들이 꼭 한번 개인적으로 이 단락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너희 거로 완전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순서, 여기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